안녕하세요. 제주도 서귀포 밀올레시장을 탐방했습니다. 밀올레시장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작년에 제가 갔는데 아주 물건도 다양하고 그 시장의 그 통로 가운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긴 벤치가 있어서 여기 앉아 놀 수도 있고 그 벤치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놨고 여유 있게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이 제주도 올레시장 지금 현재 보시면 처럼 이게 이렇게 벤치 가운데에 분수 조그마한 분수도 만들어 놓고 해서 아주 정치 있게 여기 물레방아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같이 조그마한 물레방아도 장치를 해놓아서 예, 여기가 가만히 앉아서 공각세단인데. 놀기도 벤치 앉아서 놀기도 좋더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벤치의 그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해서 물이 흐르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고 지금 현재 보는 벤치에서 앉아서 물건이나 과일을 사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제주도 서귀포 밀올레시장 기회 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밀올레시장은 그 제주도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산물, 특히 과일 종류가 굉장히 많더군요. 거기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서 이렇게 박스째로 택배를 할 수도 있어요. 집으로 택배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가볼 만한 곳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시면은 주차장은 차를 가지고 가시면 여기에 제주 밀올레시장의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팻말을 따라 가시면은 검색을 해서 그 주소를 찍어서 팻말을 따라 가시면은 주차장이 상당히 넓더군요.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과일 종류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특이한 그 음식들 또 여기에 가면은 맛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사서 벤치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매일 올레 시장에 서귀포에 가시면은 꼭이 제주도 서귀포 매일 올레 시장 방문을 추천합니다. 이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 금붕어도 비단잉어인가요? 비단잉어도 이렇게 넣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더군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밀올레시장 추천합니다. 그때 코로나가 조금 발생해서 초기 상태인 것 같아요. 초기 상태에 제가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수육이죠, 이게. 수육을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렇게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상당히 여기 과일 가게인데 과일이 아주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와서 상당히 싼 가격에 이렇게 사서 택배를 붙이고 하더군요. 이상 제주도 서귀포 밀올레시장을 소개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시장에 뭐 없는 것이 없네요.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음식을. 굉장히 싸다고 하네요.
Thank you.